한 입 먹는 순간 세상엔 오로지 짬뽕과 나만이 존재할 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. 모든 근심 걱정을 잊게 만드는 마성의 짬뽕과 나. 둘과 아빠에게 눈물 겨운 사투를 지켜보던 아들도 한 숟가락 도전. 과연 아들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. 잠시 후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각 충격이 일어나고 뻘뻘 땀을 잃은 아빠와 정신없이 무언가를 찾는 아들. 아랑곳하지 않고 물을 묻으시오. 참아라 아들아, 세상은 그런 거란다. 견뎌라, 견뎌내야만 한다.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부자의 격렬한 전투. 먹었노라, 싸웠노라, 견뎠노라, 그리고 마침내 이겨냈노라. 사장님, 사장님 왜요? 예, 다 왔어요. 국물 다 나왔는데. 아, 매운 국물. 고생하셨어. 네, 매운데요. 국물은 네. 포기. 속은 괜찮습니다. 머리가 시원합니다. 그냥 맵기만 한 것이 아니다. 머릿속까지 개운해지는 고추 짬뽕. 대체 어찌한 것이요? 아직까지는 평범한 짬뽕의 조립 과정. 그런데 이때 짬뽕 안에 무언가를 넣는 고수. 아니 그것이 대체 무엇이요? 먹어보던가. 아, 못 믿으면 먹어보던가. 에이, 못 믿어서가 아니라 궁금하니까 조금 맛 좀 볼게요. 과연 그 정체는? 매실 맛이 강한데? 그 매실 맞아요. 매실이... 매실 왜 넣어요? 속 베리지 말라고. 고수의 비법이자 작은 배려. 양냐 먹는 사람도 기분 좋게 속이 안 아플 거 아니에요. 나중에 먹고 나서 수박하면 다음에 안 올 거 아니에요. 예. 먹는 이들의 속까지 생각한 고수의 선택은 매실. 여기에 한 가지 더! 고수의 주방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이 있었으니 대체 뭐하는 것이오? 응? 오, 간을 보세요. 됐어요. 오케이. 아니, 짬뽕이 완성되자 고수가 아닌 홀 직원이 먹어본다. 내 건 내가 다 맛있으니까. 상대방은 아니잖아. 엄마가 해준 거, 아빠가 해준 거 어떻게 맛있어요? 엄마가 해준 거. 그죠? 네. 뭐, 아빠가 엄마 거 먹을 때는요 맛없다고죠? 네. 그 똑같아요. 이게 나 혼자만 맛봐서는 안 된다. 아. 이것이 바로 30여 년을 지켜온 고수의 음식 철학. 그 맛은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에서 나왔으니 이었지 한낱 짬뽕이나 친할 수 있단 말인가?